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키우던 고양이도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에 재개장을 앞둔 청주 동물원이 분주합니다. 고양이과 대동물인 호랑이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현장을 임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확장 여파로 4개월째 휴장 중인 청주동물원. 찾아오는 이는 없지만 동물원 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개장을 앞둔 봄맞이 확장 공사를 비롯해 동물과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한 코로나19 검사가 한창입니다. 동물을 이동할 때는 항상 건강검진을 하는데 건강검진을 하면서 오늘 코로나 검사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물원 확장 기간 동안 임시 거처에 머물다 새 집으로 옮겨가는 호순이. 14살 2007년 시베리아산 호랑이입니다. 호순이에게 방을 내주기에 거처를 옮기는 하이에나 이사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는 건강검진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157kg의 웅장한 체구에 마취총을 쏘는 수의사.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챘는지 포효하며 울부짖는 호랑이 탓에 긴장감은 배를 더합니다. 두 번의 마취 끝에 한 시간여 만에 잠든 호랑이. 성인 7명이 매달렸지만 몸무게 하나 재는 일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호랑이를 트럭에 싣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동물 전용 산소 호흡기를 쓰고 드디어 진행된 코로나19 검사. 일단은 코로나가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저는 수의사이기 때문에 동물의 건강,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어쨌든 사람이랑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람객들의 관람 환경의 안전,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지금 검사하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잠든 호랑이의 입을 벌려 시료를 채취하고 코 속에 긴 면봉을 찔러넣기까지 1분도 채 안 걸리지만 동물원 전 직원이 총동원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되면 재개장 예정인 청주동물원. 새롭게 조성된 사냥사와 여우 방사장에 고양이과 동물의 코로나19 검사까지 마치고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